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믿음과 실상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주어는 누구이며 그리고 실상과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상과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신약 성경들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보면. 특히나 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구절 이상이 거의 계시록 전체 3분의 2 이상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신약 시대 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기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물론 성경을 기록했지만 굉장히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기자 또한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서 묵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나타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서 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서나 주로 이제 동사에 해당하겠죠.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실상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 2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29절과 30절에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는데, 29절과 30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확대 해석하면 넓게 브로드하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한 행위를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가 따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증거로 볼수 있겠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는 볼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행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바로 이런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실상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22절에 좀 옆에 적어 놓으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할 때. 자, 그런데 홍해를 지금 좀 유념해서 제가 왜 굳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이야기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기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구약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번역해서 신약을 기록하는 데 이용했는지, 인용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제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읽을 때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29절 내용과 혹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다, 좀안 맞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10절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도입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9절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믿음의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애굽 군대가 지금 자신들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지금 그리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군대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애굽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불평합니까? 왜 그냥 애굽 땅에 놓아두지? 이렇게 나오겠어? 여기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장면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에피소드를 인용하는데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약 기자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은 히브리 기자가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22절의 말씀만 인용하고 있죠. 자,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라고, 이것이 바로 이 장면, 실제로 바다로 건너갈 때에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22절을, 출애굽기 14장 22절을 지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인용한 것이에요. 이 부분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왜 앞에 두려워했다고 하든지 그 두려움을 끝내는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에 부분은 두렵다, 믿음으로 이겼다 다 빼고 실질적으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히브리 기자가 왜이 에피소드를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을 설교하신 것들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29절을 앞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와 합쳐서 하나의 단락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를 모세의 이야기로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르게 했죠. 28절까지를 모세의 이야기, 29절부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되는. 그래서 저는 29절, 30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되는 구절로 지금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29절을 모세의 이야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단락을 짓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만 여기서 인용했는가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애굽 사람들이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할때 이것이 바로 시험한 내용, 이것을 시험하다니까, 시험하다의 목적어는 이것을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죠. 지시대명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직접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시하는, 수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빠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그 주제는 무엇이에요? 키포인트는 무엇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히브리 기자가. 지금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 하나,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못한 것이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홍해와 관련된 구약의 내용 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조건, 아, 홍해를 건넜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 이렇게 해서 뭐 건넜다. 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비교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죠? 자, 건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이에요.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입니까? 아니고 무엇을 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무슨 두 키워드를 비교했습니까? 시험과 비교된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과 시험이 키워드로 비교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By faith, by test, 시험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한쪽은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성공했고, 건너는데, 시험함으로 건넌 사람들은 결국은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홍해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모세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세 이야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앞에서 28절에서 끊어서 분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과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의 차이는 바로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는 것은 믿음, 하나는 시험하다 그런 거죠. 결국은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시대명사는 문맥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병사들이 시험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시험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 군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애굽 병사예요. 애굽 병사인데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바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니까 바다가 싹 갈라지면서 막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해요. 그것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애굽의 병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들이 뭔가 잘해서 이렇게 막 물을 옆으로 밀쳐서 지금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자기네들이 몸소 체험했죠. 몸소 체험한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가 열릴 때도, 아, 또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여주셨던 저들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길을 열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계속 걷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굽 병사인데 애굽 병사가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열어주었다가 쟤네들이 건너고 나면 물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덮칠 거야 라고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면 따라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무도 따라 안 가겠죠?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만 구하고, 아, 저기, 쟤네들 지나가고 나면 물이 다시 우리를 덮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갈라진 홍해 바다로 애굽 병사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에게도 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니까 그냥 뭐이 사냥개가 그냥 사냥감을 쫓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따라 들어간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떼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을 지금 한 단어를 추가해서 붙입니다. 자,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걷는 후에 물이 다시 덮쳐서 죽었다라고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는 애굽 병사들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죠? 그냥 전부 장사되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고만 되어 있지. 애굽 병사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홍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대로 번역을 하면서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가 무엇인가 하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그래스퍼 잡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움켜잡다. 그러니까 무언가 저기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탁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이 영어로 번역하면 taking hand, 저기 어디에 무언가 있는 것을 내 손에 가지고 오다.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전혀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닌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 저기 있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taking hand. 그리고 grasp, 움켜잡는 것이에요. 움켜잡으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 저 앞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잡아 움켜잡는 것, grasp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시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무엇으로? 자기 것으로, 애굽 병사들도 내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결국 애굽 병사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겠죠. 근데 그것이 오판이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넜다와 빠져 죽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교의 결과가 비교되게 나온 그 원천, 원소스, 소스는 뭡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시험하다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그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시험하지 말라.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자꾸 너희 옆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주변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지금 굉장히 압력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징벌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서 야 하나님이 물을 다시 나한테 덮칠까 안 덮칠까? 요런 거 아마 안 덮칠걸? 이러면서 지금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유대 징벌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람바노, taking grasp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추가해서 홍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홍해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믿음의 대상이 됐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내용이 그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믿음에 관한 설명이에요. 믿음에 관한 설명이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이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했죠. 하면서 자 지팡이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행하리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는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서 그것을 믿고서 행한 실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29절부터 나오는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무언가 다른 것,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한 실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또 다른 관점입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걷는 자와 물에 빠진 자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서 모세가 먼저 믿은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홍해를 바다를 육지로 삼아서 건너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환상을 통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서 로고스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서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들은 이런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29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지금 대상들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라합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케리그마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앞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을 듣고 그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내용을 믿고서 전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상과 연관이 있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그 옆에다가 여호수아 6장 2절에 좀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성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성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준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근데 일단 그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럼 일반적인 병사라면 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릴까? 여기에 익숙해 있지.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야,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라고 명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을 걸어서 돌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수많은 거의 뭐 많은 수십만 명이 되는 장정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 장정들 중에 여리고성을 왜 돌지?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막 그런 이야기 나왔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자, 첫날은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 돌라고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날 되니까 또 전쟁할 생각 안 하고 또 성을 돌아라 그래요. 그래서 또 돌았습니다. 근데 셋째 날이 되는데 또 전쟁할 생각을 안 해요. 또 그냥 돌기만 하래요. 이것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6일 동안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기만 하겠습니까? 돌으라고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모든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무엇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며칠 동안 돌았다고요?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키워드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7일 동안이나 돌았다 이 말이에요. 7일 동안이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7일 동안이나 돌았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첫날 돌았다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틀째 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6일이나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째 또 뭐 했습니까? 또 돌았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금방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런 뭐 변화가 없고 아무런 무슨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죠. 그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도 오지 않아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거의 매일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환경이 나아져 보이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아, 유대인 크리스천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여리고성에 옛날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니?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하라고 뭐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뺑뺑 돌기만 하래. 그 도는데도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죠? 하루 돌고 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돌으라고 그래. 또 돌으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7일이나 돌았어. 7일이나. 7일 동안 무엇으로?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에 그 백성 조상들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너희 손에 붙여줘. 너희 속에는 준 거야, 여리고성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명령이지만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실행에 옮겼고 순종했더니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성이 결국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나 이치적으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그 말씀은 죽은 사람이 정말 부활해 다시 오나?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왜냐하면 한세 곧 오시라 근데 안 오시니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씩 생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로 자꾸 유대인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라고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들이나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완전히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상.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너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지? 했지? 근데 지금 왔어 안 왔어? 지금 한 세대가 지나서 20년이 지났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헛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유대로 돌아와. 이렇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니까 혹여나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나 너희 지금 유대인 가족들이 막 너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 동기 이유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로 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니? 여리고성 뺑뺑 돌았더니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지 않니? 아무 공격도 하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그 약속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그러나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렇죠. 좀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지? 좀 이래서 좀 신앙이 더 다운되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금방금방 받게 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왕성해지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조금 우리가 식망하고 좀 처지고 루즈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것,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응답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형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실상으로 믿음으로 나타난 홍해에 건너는 사건과 참 우리 인간으로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두 가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지금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발췌해서 인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두 가지 케이스를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에요? 29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죠.
두 가지 비교했는데 무엇과 무엇?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행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한 자들. 그 결과가 구원받은 것과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두 가지를 결국은 비교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모든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바로 이 시험을, 애굽 사람들의 시험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죠.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너희가 바다를 건너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육지가 되었지만 바닷물이 옆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벽처럼 막 쌓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거리랑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지금 막 물이 지금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옆에 있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 있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홍해가 길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인구가 장정 60만 명하고 가족들 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20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여러분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봤죠? 데모하는 사람들 줄 서서 이렇게 막 도로를 꽉 채워서 걸어가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 결국 몇만 명이요? 만 명, 2만 명이 한 블락을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꾸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정말 그 상황이 되어서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0만 명이 줄을 서서 지금 거리를 만약에 500m를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물이 지금 옆에 이렇게 벽으로 쳐져 있습니다. 계속. 자, 그러려면 누군가가 또 이게 참 부지런한 사람이 그거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밤에서 동트기 전에 하룻밤에 지금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하룻밤에 그 홍해로 예상이 되는 그 거리를 건너가려면 옆으로 사람이 줄을 몇 명을 서야 되냐면 거의 뭐 몇천 명이 줄을 이렇게 몇천 명이 옆으로 서서 횡대로 해서 동시에 건너가야만 그 시간에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벽에 물이 막 출렁출렁 느리는 벽 사이를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바로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통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뭐 하신 겁니까? 시험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죠. 과연 그 말을 믿고 저걸 정말 건너올까? 건너오지 않을까? 그런데 발을 내딛고 결국은 건너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 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삶, 그리고 오늘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매칭이 되는 한 구절로 표현해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프로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인정하다는 것은 야, 이거 A 1 더하기 2는 3이야. 맞아. 너 인정해. 아니면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아, 네 말이 맞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하면 acknowledge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가 뭐예요? acknowledge는 무언가가 내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reaction 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acknowledge,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글 번역에는 인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acknowledge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무언가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내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발을 내디뎌서 건너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어디에? 내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 구원의 땅으로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발을 담글까 말까? 담궜다가 물이 확 쏟아지지 않을까? 하고 멈칫멈칫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나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벽에 있는 물도 만져보고 지금 이러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유대인 친척들이, 너희 가족들이 계속 핍박하더라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가 아, 가볼까? 다시 배교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물론 성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의 자격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엔 조금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오늘 새 하루를 내가 acknowledge, 반응하고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액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리액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묻고 앞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바로 리액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4장 18절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뭐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물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즉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가 창조주시요, 절대 주권자시요, 생사와 화복을 결정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오게 한
그것과 똑같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즉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까? 이 땅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가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비록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너희 그 많은 프레셔나 압박으로부터 이겨내고 굳건하게 지키게 된다면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요. 방금 나누던 얘기죠. 바로 케리그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시험을 날마다의 시험 가운데서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죠? 그리고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앞에 나와 있는 족장들과 모세와 조금 구별해서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함께 동행하신 그 계획에 우리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